시의성이 없는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텐데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은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영씨 정지혜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 저녁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 야근할 때 멍 때리면서 이렇게 들어도 아주 좋은 그런 방송. 야근할 때 멍을 때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죠. 네. 예. 그래서 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광고 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회분 계약이 돼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광고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최고의 숙박 공간을 잘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스테이폴리오인데 네. 저희 그 아웃스탠딩에도 스테이폴리오는 소개가 된 적이 근데 있고요. 근데 그거는 광고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건, 좋은 예, 스타트업이라서 인터뷰 정말 한 거였어요. 그때 인터뷰를 네. 했었고, 그리고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서 뭐 지난해는 100억 대 투자 그러니까.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네. 지금 뭐 액티비티 분야에서는 뭐 거의 기리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진짜로 저희 예. 기자님의 정의민 기자님이라고 있는데 예.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앱이 스테이폴리오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정의민 기자님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힙스터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힙스터들이 가장 먼저 열어본 여행입니다. 예, 네. 저도 여름휴가 준비 중인데 지금 네. 스테이폴리오 잘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정말 알려드리는데 현재 스테이폴리오가 밀고 있는 상품이 B2B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 스타트업 회사들은 뭐 스테이폴리오를 통해서 뭐 임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숙박권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테이폴리오를 무조건 이용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양질의 공간이 있습니다. 한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맞네요. 건축가의 집이라든지 제주 전통 돌집이라든지 한옥, 헤리티지 홈, 아웃도어 스테이까지 굉장히 양질의 그런 숙박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와우. 꼭 이용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고요. 또 여기에 추가로 저희와 이벤트 프로모션도 하나 하고 있잖아요. 장난이잖아요, 그거. 네, 얼른 소개해 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1만 원 이용권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테이폴리오랑 함께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정말 뭐 광고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 드린다라는 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 원 주는 거면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정말 뭐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맞아요. 예. 댓글을 달고 앞으로는 안 되고 댓글을 달고 받아가세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쑥 들어오네요. 네.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 주제는 간만에 외부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하고도 굉장히 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스타트업 데이터 플랫폼 혁신의 숲의 운영 업체인 마크앤컴퍼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인 게 그 네. 기사 쓸 때 너무 도움 많이 받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저도 거의 뭐 거의 매일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진짜. 그래서 요즘 뭐 바야흐로 스타트업 창업의 시대이긴 한데 관련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진짜 없죠. 네, 이거는 정성적인 정보 는 어떻게 보면 아웃스탠딩이 너무나도 잘 제공하고 있고 정량적인 정보는 어디가 제공하고 있냐? 바로 혁신의 숲이다. 그래서 오늘 컴퍼니다. 혁신의 숲을 표현하는 옷을 입고 왔잖아요. 저도 오늘 이게 약간 녹색으로, 그린 계열로 입었는데 녹색으로 이렇게 입고 왔고요. 그래서 좀 마크앤 컴퍼니의 좀 비전이라든지 사업 모델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홍경표 대표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마크앤 컴퍼니의 홍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야 너무 애용하는 서비스지만 일단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회사와 서비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크앤컴퍼니라고 하면 보통 이제 두 가지 회사로 별개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스타트업 아까 정보 플랫폼인 혁신의 숲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투자 회사로 알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실 자웅동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혁신의 숲이라는 스타트업 성장 분석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혁신의 숲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혁신의 숲을 처음에 생각하게 됐던 이름을 정하게 됐던 게 혁신적인 스타트업
스타트업에서 스타트S와 업의 UP를 딴 거고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생태계 숲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시작됐던 사업이 혁신의 숲이었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드릴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보여서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 회사이고요. 지금 AUM은 100억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창업한 지는 이제 4년 차인데 빠르게 AUM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자랑하자면 이제 팁스 운영사 얘기도 하고요. 아까 명함 주셨는데 팁스 운영사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으셨더라고요. 네. 조금 더 자랑하자면 네. 이번에 서울형 팁스 운영사까지 돼서요. 저희가 이제 투자사로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혁신 숲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좀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팁스는 뭐 요즘 스타트업 뭐 초기 회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젖줄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매칭해서 이게 펀딩을 해준 건데, 뭐 투자사가 일부를 하면 일부는 이제 팁스 기관에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좀 전체적인 파이를 늘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기관만이 맞아요.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표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커리어가 좀 되게 독특한 커리어를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제가 직장 생활을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대기업에서 2년 딱 다니고 나도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었고요. 한 8년 또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기회에 다시 대기업에 들어갔었던 게 이제 한화 그룹의 이제 드림플러스라는 지금 오픈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한화에 또 들어가서 한 6년 정도 있었고, 다시 또 창업으로 나와서 4년째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대기업 창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대기업에 들어갈 거냐라고 해서 마크앤 컴퍼니를 대기업으로 만드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준비 많이 하셨군요. 근데 그 드림플러스 계실 때 바로 센터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이따가 센터장? 드림플러스는 3프로 TV 주주이시기도 하고 하나 생각나 제가. 네. 그리고 그 저희는 원래 드림플러스를 처음에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서 한화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2013년 6월에 입사를 해서 한 6개월 동안 사업 기획을 하고 2014년 1월에 드림플러스라는 이제 브랜드와 서비스 그 사업을 출범시켰던 게 제가 주도해서 했었던 일이었었고요. 센터가 생긴 게 2017년 7월에 센터가 생겼었는데, 그 센터를 만드는 작업부터 제가 해서 초대 센터장을 제가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아웃스탠딩도 드림플러스하고 썰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저희가 한창 행사를 많이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드림플러스 아마 입사하고 나서 얼마 뒤였을 때 드림플러스 하신 거 기억나죠? 네. 그때 근데 그때 비용이 있었어요. 그 몇백만 원 많지는 않고 몇백만 원 수준인 게 저희가 지불을 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무상으로 해드리겠다고. 혹시 언제셨어요? 2018년? 18년? 19년? 그때였는데 제가 18년 11월까지 있었습니다. 혹시 센터장님이 승인한 건 아니셨나요? 그랬던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승인이었을지도. 근데 제가 2018년 초부터는 내려놓고 이제 퇴사를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아마 제가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제 다음 센터장님이셨던 분이 신미진 센터장님 계셨었는데 아마 그분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때 정말 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창업으로 가면 그냥 곧장 글로 가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는 잘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타성해졌는다 그러나, 대기업에 있을 땐 대기업 타성해졌고 창업은 타성을 좀 약간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창업자의 그런 게 있다가 갑자기 대기업으로 가고 그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게 제가 그 이제 창업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그때 저희가 하던 사업들 중에서 대기업하고 뭔가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지금처럼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조차 없던 시절, 암흑기였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대기업 담당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레벨이 비슷할 때 하는 게 제휴다. 어디 조그만 회사가 와서 제휴하자라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스타트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스타트업 대기업들도 그들의 혁신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게 잘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한화하고 이야기가 좀 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 기회를 내가 그러면 그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한화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그 일들을 만들어서 했던 거고요. 그걸 좀 잘 시기도 잘 맞았고 좋은 성과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협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한화한테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기회도 받았었고 정말 많은 기회를 받고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보고 성과도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 그럼 다시 다 내려놓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지금 이제 창업도 오래 했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어쩌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역할들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로부터 받은 게 되게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었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조금은 더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다 내려놓고 시작을 했던 계기였죠. 그래서 그냥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던 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지금 말씀드리면 생각한 게 사실 방송 시작 전에 어떻게 방송하지 막 떨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약간 라디오 DJ 같은. 근데 좀 너무 떨고 있어요. 네. 저희가 저쪽으로 가자.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잘 하신다. 저 너무 잘... 좀 더 하이톤으로 갈게요. 아니야, 너 지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요즘 장안의 화제인 그리고 정말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혁신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혁신의 숲을 좀 구상한 계기가 어떤 것인지 혹시 네. 좀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합니다. 혁신의 숲을 생각을 하게 됐던 건 사실 드림플러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그 센터를 아까 만들면서 그 센터의 목적 자체가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센터를 오픈했었을 때 한화만 있던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도 들어와 있었고 보령제약, 뭐 GS, 한불, 이츠스킨 이런 곳들이 같이 들어와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협업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센터를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물리적 공간의 한계라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회사를 찾고 싶은 그 당시 이제 한화가 제일 먼저 선두적으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도했었고 다른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선 대답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더 많은 기업들, 더 훌륭한 기업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제 정보들이 어딘가에는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창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벤치마킹 하고 싶은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 하고 싶은 곳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그들은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다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인데 저희가 이제 벤처 1붐, 2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붐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록해 놓으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예전 기록들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 저희는 다음 세대 창업자들이 지금 제 2붐을 겪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고 생존했는지를 좀 알면 그들이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또 해외 찾아보니까 크런치베이스나 아니면 뭐 엔젤리스트라든지 그렇죠. 피치북, CB인사이트 등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렇게 잘 갖춰진 곳이 아직은 좀 없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했었습니다. 야 진짜 듣다 보니까 뭔가 숙연해지고 기록을 좀 잘해야 되고 데이터를 좀 많이 남겨야 그 기록도 있다는. 지금 아웃스탠딩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역사를 쓰고 있죠. 아니 역사라는 게 저희가 잘 나가서 역사가 아니라 정말 스타트업 신의 역사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이 많이 있어야지 저희는 다음 세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더 자라나서 창업을 꿈꿀 수 있는 세계 그 세상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좀 자랑을 하나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명석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새 8년이 돼가지고 오, 정말 그러네. 대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고 아우스테이닝 영향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뿌듯하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스 혁신에서 둘 다 화이팅해요. 함께 잘 만들어서 정말 정말 이게 오랫동안 이런 기록물들을 좀 남아서 좀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걸 너무나 잘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보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함께 100년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40인데 아, 농담이고요. 이제 150세 시대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좀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셨는지 네. 그 과정이라든지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좀 차별화된 포인트이기는 네네. 해요. 이 저희가 아까 벤치마킹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나 저희와 유사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보면 그 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대상이 누구냐거든요. 보통은 스타트업 분들이 데이터를 올리세요. 네. 그런데 그건 목적을 가지고 올리시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올리신다라고 하면 투자 유치가 이제 완결이 되고 나면 사실 업데이트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오래된 데이터들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시의성이 없는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텐데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은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모으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으면 저희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지금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 기록은 어딘가에 다 저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었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자동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저희 풋프린팅이라고 표현하는데 풋프린팅을 따라서 이 저장소가 어디일까를 보고 그 저장소가 해외에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이랑 저희가 제휴한 케이스도 많은데 지구 끝에 있으면 그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데이터를 받아보자 라고 해서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아무도 안 열어줬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이거를 굳이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왜? 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다 설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도 누군가의 창업에 의해서 시작됐던 일들이시죠. 저보다 앞선 세대 창업자분들이신 거고요. 누군가의 창업에 의해서 시작된 것 들이라고 하면 다음 세대 창업자들에게 이 정도는 개방해 줄 수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이야기들을 한 2년 동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도대체 너네는 돈 어떻게 벌려 그래?라고 했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분들이 원래 개방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개방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그 데이터들이 다 API로 물려져 있어요. 데이터 파트너사들과 그래서 자동화라고 했던 것들 최신화를 유지하는 것들은 그냥 기업명만 넣으면 바로바로 그 데이터들이 수집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한땀 한땀 쫓아다니면서 영업으로 해결했다는 게 드릴 수 있는 그 저희는 크롤링의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게 다 파트너십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도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데이터의 숫자가 얼마나 정확하냐를 보기보다는 이 전월 대비 전전월 대비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추정을 합니다. 그 뜻은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 플랫폼을 하고 계시는 저희 전문 기업들은 각 분야의 탑티어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 뭐 심지어 대기업들도 계시고 그다음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방식이 모수 추정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일정 모수를 가지고 그걸 이제 키워드 이제 확산해서 전체 모수로 확인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MAU 같은 경우도 뭐 217,833이라는 숫자와 저희가 추정했던 게 20만이다라고 하면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으로 이 전월과 전전월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과 성장률을 정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은 해당하는 기업의 MAU가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보다는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라서 이 성장률만큼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개별 단위별로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한 곳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 다른 유사한 데이터들을 결합시키면서 계속해서 데이터 보정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갑자기 좀 팔로잉 질문으로 네. 떠올랐는데요. 좀 혁신의 숲을 잘 쓰기 위해서는 좀 이러이렇게 활용해라 혹시 팁 같은 거 하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리포트를 보면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어떤 데이터랑 같이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주로 보는 것들은 사실 세 가지 지표를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고용에 대한 그 입사자와 퇴사자 현황, 그다음에 트래픽의 성장, 그다음에 거래액 이런 요 세 가지를 주로 보는데 그 이유가 성장, 아까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데 포커스를 잡고 있는데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의 변화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인재들이 모인다라는 뜻은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입사자와 퇴사자를 보고 있는 거고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서비스나 기술을 만들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MAU나 이런 거래처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중에서 이제 값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매출과 이어지는 거래액이 발생하는 지표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지표를 보는데 이 세 가지 지표가 유사한 기울기 값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래픽은 높아졌는데 거래액이 따라붙지 못하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돈을 쓰는 마케팅을 해서 사용자들은 모았지만 마켓핏을 아직은 잘 못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환율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이제 이렇게 파악해 보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로 한 20개 기업을 저희가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SP 정식으로 런칭한 게 2021년 10월이었었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20개 기업을 딱 찍어놓고 이들이 1년 동안 어떤 성장을 하는지를 트래킹을 해보자라고 해봤는데 그중에 17개 회사가 다음 라운드 투자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향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경향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투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걸 이제 데이터 기반의 투자의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그 20개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취재 팀장님.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혁신의 숲을 보면은 전반적인 경향, 추세, 큰 그림을 보는 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개선 작업을 해 나가실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데이터를 저희는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두 개의 데이터 파트너를 구축하는 건 되게 어려웠는데 데이터가 쌓이고 사용성이 생기고 고객들이 이제 이용하는 것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데이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있는데 활용 가능하실까요? 라고 해서 저한테 또 데이터를 주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일단 데이터 한 개 기업을 놓을 때 단방향으로 봤었을 때는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각도에서 다방면에서 봤었을 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왜곡되는 모습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데이터의 파트너십의 복수 체계를 가져가면서 이제 교차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도 지금은 계속 이제 개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더 정교해진 데이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아예 보내주세요. 이제는. 네. 그래서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라 시리즈 C 이상 되시는 회사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아예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능들도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냥 제보 기능으로 해서 그냥 플러그인 해놓으면 자동으로 다 데이터가 쌓일 수 있게끔 가져가는 기능들도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로 준다는 게 감동이네요. 그러면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물론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쉽다 해서 뭐 갈아엎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세 번 갈아엎었고요. 그렇군요. 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썰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이나 갈아엎으셨다고. 네.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어찌 보면 엑셀러레이터의 모습이 더 많았어서 이건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팀을 구축하는 것보다 외주의 형태로 처음엔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 첫 번째 외주를 했었고요. 근데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데라고 해서 한번 갈았고요. 갈 때 한번 또 다른 외주 분이랑 했었어요. 또 했는데 속도 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뭔가 저희 요구 사항들 반영하는 속도 자체가 조금은 원활하진 않아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모습대로 가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팀 빌딩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회사 안에
절반 이상이 IT 부서고요. 그다음에 절반 정도가 지금 투자 부서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팀들을 다 세팅하면서 다시 만들고 만들었다가 데이터들이 더 이제 새로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개선 작업을 해서 총 세 번의 개선 작업들을 하고 나서 지금의 모습이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100년을 저희가 계속 같이 간다면 네. 100년 내내 개선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도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네. 받아요. 좀 최근에는 좀 이런 건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투자사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트업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투자 회사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걸 했던 이유는 스타트업 분들이 투자를 받을 때 내가 누구한테 받는 게 좋을까를 보려면 그 데이터 똑같이 분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사 데이터를 오픈을 했죠.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 투자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은 계속 조금씩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화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화라는 건 최용식 대표님이 들어오셨을 때 내가 관심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팀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팀장님이 원하는 형태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화라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마이페이지라는 부분들에 대해 좀 개선 작업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요 기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벌써 몇천 개 기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6,400개 정도 기업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별이 필요하지 않나. 네, 물론 다 보고 싶지만 이제 사람의 시간이 한정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면 방금 6,400개의 기업이 올라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기업들의 반응을 뭐 6,400개의 기업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면서 그 모르시는 분들한테 DM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희가 어떤 분은 이제 저희 덕분에 투자 유치를 너무 잘 받았다라는 말씀을 DM으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다. 저희가 외부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지고 이 데이터를 그들이 확인하고 투자까지 연결이 됐던 사례가 돼서 이분이 시리즈 B예요. 시리즈 B 기업인데도 그렇게 연락을 주셨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때문에 투자자한테 연락 많이 받았다라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고요. 가장 재밌었던 사례는 제가 항상 이런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건데 이분도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근데 회사에 저 일반 전화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대표님 바꿔달라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큰 클레임인가? 라는 생각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끈아플이 있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건 거의 내부 자료와 준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신기해서 너무 궁금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못 참겠어서 전화했다. 실례를 모셔서 전화했다라고 하시길래 여차여차세요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는 데이터가 여긴 있더라. 그게 가족 구성원 데이터예요. 그 소비자들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소비자의 연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걸 보니 내가 우리 경쟁사와 뭐가 다른지가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차 한잔 하시죠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차 한잔 못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네. 보신다면 네.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이 방송 네. 보신다면 꼭 차 한잔 분명히 하시길. 연락 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런 건 좀 어때요? 네. 아웃스탠딩도 비슷한 고민인데 저희도 콘텐츠를 내놓으면 덕분에 투자 받았다. 너무 네. 고맙다라고 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아픈 구석을 찌르냐. 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솔직히 그 전화를 많이 받진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 많이 받진 않고 있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사실은 끝의 모습이 아니라 과정의 모습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백종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골목식당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안 좋은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들 그리고 그게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지금의 모습은 사실 개선해야 될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이겨내는 모습 자체가 저는 스토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그 말씀에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개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고요. 실제로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실행하셨던 분이 또 DM을 주셨어요. 이분도 사이즈가 굉장히 좀 지금 굉장히 커지신 분이신데 저희한테 이 데이터를 API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가 그걸로 데이터를 경쟁사 분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페이퍼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더니 정말 저희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카펜페이스트를 붙여넣고 그래프 다 그려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여기 고객은 뭐고 우리 고객은 뭐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다 했는데 저희는 다 보이잖아요. 그 이 회사의 성장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유스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전 지금 당장의 그 모습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걸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지금 안 좋은 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성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명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 뭐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쓴 게 뭐 틀렸거나 좀 이상하다면 당당하게 이제 문제 제기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그걸 수용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자체가 좀 예민하거나 좀 그럴 것 같, 좀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간은 흘러가면서 계속 기회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받아주시는 여유를 이렇게 네. 또 그렇게 성장하시는 모습 아웃스탠딩 놓치지 않고 다 취재를 할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모습. 연락 주셔서 저희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너무 좋죠. 취재해 주세요라고 딱 하면 그게 저는 이 생태계 건강해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식사도 대접하고 네. 뭐. 아니 실제로 제가 약간 크리틱한 기사를 썼는데 어떤 대표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조금 잘하는 회사는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이게 참 색깔 칠한 것도 약간 그렇긴 한데 이제 독자분들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칠한 건데 이제 한 대표님께서 내년에는 꼭 파랗게 변하겠습니다. 아, 제가 대인배시네요. 네, 그 제가 진짜 새파랗게 칠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도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질문은 거의 뭐 주기적으로 늘 들으실 것 같은데 스위카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많이 들어요. 이거 데이터 파트너 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너는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요 직전에 주주 방송을 봤었거든요. 거의 같은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유사한 산업군에서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서원일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맞아요. 이 시장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플랫폼의 기본은 사실은 그 데이터를 제한해서 돈을 버는 게 거의 국룰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국룰을 좀 깨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한해서 수익화하는 방식을 저희는 취하지 않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보다 나은 인사이트와 더 이제 좋은 정보를 제안해서 돈을 버는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처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더 좋은 회사를 찾아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유사한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데이터는 열려있지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면서 수익화하는 방식이 사실 이제 사스 모델의 수익화 모델하고 유사할 텐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를 저희가 뭐 가려서 이거 돈 내면 보여드릴게요 라는 형태의 수익화는 지금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그 유료화를 하거나 가격을 올리려면 뭘 이렇게 더 준 다음에 하면 굉장히 스무스하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게 좀 떠오르네요.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가치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좋다. 다음 질문이 혁신회선 말고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엄청 얘기를, 많죠. 네. 그래서 그 엄청 많은 거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플랫폼으로 저희가 수익화하는 방향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겉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 혁신의 숲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로스 파인더라는 툴이 있고 그로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로스 파인더는 이 데이터의 변화를 감지해서 회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아우스틴 등의 좋은 기사를 보고 이 회사 되게 관심 간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사 자료를 취득하거나 데모데이를 통해서 회사명을 먼저 인지하고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그러면 한 명의 심사역이 1년 동안 인지할 수 있는 회사의 개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면 뭐 하루에 하나씩 하면 365개 정도가 되겠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법인 창업으로 1년에 창업되는 개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데이터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성장하는 회사를 먼저 리스트업을 뽑아내는 롱리스트를 뽑아내는 거고요. 그 롱리스트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성장으로 숏리스트를 뽑아내면 회사명을 그때 인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앞단에 크로스파인더라는 시스템이 그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을 인지하고 나서 이 회사들을 찾아뵙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크로스파인더의 역할인 거고요. 그로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 투자한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은 투자한 회사들한테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영업보고서 자료를 받는 게 통상적일 텐데 분기 한 번씩 받는 것보다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손을 조금 더 댈 수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면 그 어려움을 좀 먼저 극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크로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익화할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분들한테 추천도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굴도 하고요. 당연히 다 하죠.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행위인 거고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다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방식은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좋은 분들을 추천받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교류하고 그들의 성장 가능성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1년에 뭐 한 300개, 500개라고 치면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더 만나게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 왜 챗GPT 나오고 나서 비서가 생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계속해서 딜을 추천해주는 친구 술 안 먹어도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늘 새로운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매달 업데이트가 되면 이 기업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할 때 또 만나볼 수 있는 추천자인 거죠. 네. 근데 VC 업계에서 젊은 심사역이라든지 대표님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수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역 개인에게 너무나도 그런 뭐랄까 의존해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뭔가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면 안 될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탐방이라든지 기업 뭐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이렇게 거의 수작업의 극단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되게 신선하고 좀 놀라웠습니다. 이 기법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투자 기법인데 이게 저희만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국내와 아시아권에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지만 해외에는 25개 그렇지. 기업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회사 중에 미국의 안드레센 호로비츠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또 탑티어인 EQT 벤처스가 쓰고 있고요. 구글 벤처스가 쓰고 있고요. 쓰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근데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투자하는 방식은 20년 전하고 지금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운이 좀 좋아서 좋은 타이밍에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엔 잘 찾으면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고 있으니 이걸 보시는 혹시 LP분이 계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적극적으로 왜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셔라. 주시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뭐 픽사가 만든 영상 렌더링 기법이 어떻게 보면 업계 표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어떻게 보면 기술이 전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VC가 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장점이 사라지는데. 뭐 로열티 바꿔서 하시면 되죠. 되긴 하는데요. 그런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또 계셔서. 말씀하시죠. 저희 펀드의 메인 LP 분이 메가스터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호 펀드 50억짜리도 메가스터디에서 해주셨었고요. 2호 펀드도 메가스터디가 또 이번에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그래도 1호 펀드를 잘 운영해서 신뢰를 잘 구축을 했기 때문에 2호도 연결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게 이제 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아까 한화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른 대기업들의 오픈이노베이션들을 지금은 컨설팅을 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교보, 삼성증권, 그다음 신한은행, KT 다양한 대기업들하고 저희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벤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저희가 또 같이 준비하는 역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의 역할들을 또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엑셀러레이터의 그 매출원 중 하나가 굉장히 괜찮은 매출원 중 하나가 이렇게 대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대행해주는 게 굉장히 큰 매출원인데 이걸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영업을 잘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이제 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로서 좀 차별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창업 오래 했지만 다른 엑셀러레이터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창업가로서의 역량이나 경험이 그분들을 따라잡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직 했던 경우는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제가 한화로부터 한화에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많은 대기업 네트워크들이 지금은 저희의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잘났기보다는 제가 어쨌든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이런 인프라들을 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저희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시면 말씀을 하셔라. 제가 그 자리에 안처는 드릴 수 있다.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이해관계,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라이퍼슨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너무 강력하네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영업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두 개 질문만 더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해외 사업 가능성 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해외 사업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원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생각했던 거였지만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데이터들이 해외 아까 크런치베이스나 이런데 올라가 있긴 한데 다 너무나 오래된 데이터들이 왜곡된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숫자 데이터, 정량 데이터니까 디스크립션만 영어로 바꿔주면 바로 영문화 시킬 수 있을 거라서 저희가 해외에 저희와 유사한 곳들에게 저희가 데이터를 송출하는 작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혁신의 숲에 들어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해외 투자자가 크런치베이스나 아니면 유럽의 딜룸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건 더 수월하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만나게끔 만들어드리면 해외 투자 유치를 조금이라도 지원해드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해외 시장을 진출해보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게 워킹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으니 이 모델을 그대로 해외에서 이식시켜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동일한 이제 자동화된 모델로 만들게 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시아권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장은 일본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일본의 스타트업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꿈을 심어준 게 사실 저희 투자사였던 제트홀딩스, ZVC였거든요. 라인하고 소뱅, 그렇죠. 소프트뱅크가 합병한 회사에서 투자를 해주시면서 일본에서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주셨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럼 같이 가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저희들의 가슴도 함께 뛰고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뛰는 가슴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이제 2023년도 거의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2023년 어땠는지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이 벌써 저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라. 그래서 진짜 시간이 빠른데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가장 큰 작업이었던 게 투자사 데이터를 오픈하는 게 가장 큰 작업이었었어요. 그래서 투자사들의
어떤 단계,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키워드를 가진 회사들에게 투자하는지 그러면 내 사업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내 단, 우리 지금 투자 단계에 우리 카테고리를 선호하네. 그럼 여기다가 투자를 의뢰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드리자가 이제 투자사 데이터였었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연초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크로스파인더랑 크로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그 다음 작업이어서 그게 다음 주에 다 종료가 돼요. 이제 완료가 다 돼서 상반기까지는 그 작업에 몰두를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기반의 투자 펀드를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이제 숙제이고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스템적으로 봤었을 때는 마이페이지의 기능으로 해서 개인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현을 하는 것들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네, 되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니까 굉장히 단단한 철학과 많은 그런 고민 속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굉장히 느꼈고요. 시린도 네. 느끼셨죠? 네. 느꼈죠. 예. 야, 너무나도 아쉽게도 네.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혁신의 숲 그를 운영하고 있는 마크앤 컴퍼니의 홍경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